그리고 또 저희 엄마는 혹시 원인이 없는 탈모도 신병일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혹시 버리는 거야? 병신 새끼야. 건강 같은 게 보이는 거야? 사람 얼굴 그 관상에도? 네. 난 어디가 안 좋아? 안경 벗을까? 신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신장? 네. 그리고 살을 빼시면 될것 같은데. 돈 내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살 빼래. 그냥 살 빼. 알겠습니다. 웃음 참기. 아니, 근데 뭐좀볼 때. 무당 아닌 다른 누가 봐도 건강 안 좋아지게 생겼어. 아니, 나 건강해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웃음 참기. 코트형 신장으로 순대 만들면 그후 그리 쫄깃쫄깃할 수가 없습니다. 아,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맞는 말이잖아. 살 빼야지. 맞는 말이야. 그거 팩트지. 인정? 먹을 거 보니까 엄청 좋아하는데, 형이가. 그렇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런 거 없지? 기도 갈때 있어요. 뭐? 비린 거. 아, 생선 같은 거? 네. 재수가 없나 보다. 고등어 같은 거 먹고 가면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 귀신 본적 있어요? 네, 있어요. 하지 마. 진짜 나 존나 무서워. 얘들아, 하지 마. 진짜 하지 말아봐. 마, 진짜 존나 무서우니까 하지 마. 진짜 제발. 진짜? 해주는? 있죠. 이따 귀신 얘기 좀 해야겠다. 아하, 그렇구나. 귀신을 본적 있다. 그렇군요. 오면서 귀신 본적 없죠? 오면서도. 여기 오면서. 지하철이나 그런 데 귀신 없죠? 한 번씩 보여요. 한 번씩. 네. 이 집에 귀신 없죠? 네, 아직까지 안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귀신이 있다 그래도 미친 새끼 아니야? 저 새끼가 귀신 아니야? 빙의됐나 봐. 귀신이 어딨어? 기윽기윽기윽 장난하세요? 엄마 팬티 좀 주대요. 귀엽네. 그런 후원은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맛있겠다. 많이 먹어, 얘들아. 감사합니다. 아니, 막국수를 비벼. 나 근데 진짜 여복이 없어? 네. 여복이 없다는 건 어떤 거지? 여자가 안 붙는다는 건가? 아니면은 여자가 생겨도 거지 같은 여자들만 생긴다? 네, 그런 식. 나랑 안 맞는? 거지 같은 여자들만 생긴대요. 형, 그럼 여자 말고 다른 쪽을 찾아보자. 그것도 방법이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제 여자 연애 문제는. 그럼 코트형 남자복은 맞나요? 긴장되거나 그런 거 없잖아, 이젠. 네, 좀 조금 실례일 것 같지만 두분 그렇게 꼭 붙어 있으니까 초갈 같아요. 초갈이라고 되어 있어. 개인 캐릭터. 남자복 되게 많지. 코팅형 브라질리언 S호를 노리는 코빠기가 몇 천만인다. 자, 여러분 그만하세요. 예. 좀 쉬어야겠다, 이제. 혜영이는? 조폭 귀신 있잖아요. 조폭 귀신? 네. 조폭 일 하다가 조폭 일하다가 죽은 사람. 언제 마주쳤어, 귀신을? 아니, 빙의 돼가지고. 니한테? 네. 언제? 얘가 알아요. 빙의 되면 기억이 없어요. 갑자기 자고 있다가 그런 거야? 언제 그런 아니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시는데 가게에서 왔다가 갑자기 빙의가 된 거예요. 가게 왔다가 네. 뜬금없이 혜영이가 갑자기 빙의가 됐어? 그니까 그 싸움을 하던 그 귀신이 그니까 따라온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빙의가 된 거예요.
그걸 풀어줘야지 풀릴 수 있어요. 아, 그럼 갑자기 가게 옷가게에 있었는데 뭔 가게에 있었는데 갑자기 혜영이가 어떻게 행동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맞춰보라고 그러니까 되게 행동 그런 자기가 옛날 때 이렇게 무슨 뭐 싸움을 했다든지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아 갑자기 혜영이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엄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조폭 그 네. 사람 그 귀신이? 네 어 갑자기 그러면은 혜영이가 섀도우 복싱 하면서 오랜만이지? 어? 이래 웃겼겠다 약간 어 그랬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폭 귀신이 있었답니다 어. 그래서 그 사람 보내줬어? 네 풀어줬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외국인 귀신 빙의 되면은 영어 잘해지나요? 아 근데 궁금할 수도 있지 외국인 귀신 못 봤지 니네? 네 그냥 그 나라 사람 그 나라 그 귀신들끼리 그런 게 있나 봐 어. 무덤에 직접 가서 제사 지내면 돌아가신 분 정말 오시고 식사도 하시나요? 맞다 제사 설날이나 뭐 추석 때 제사 지내면은 조상님들이 진짜 와서 뭐 드시고 가셔? 네 뭐 아. 드시고 가시는 것보다는 냄새로 맡고 가시죠 아 냄새 맡고? 네 차려놓은 거 냄새 맡고 그러고 가셔? 그럼 그런 데다가 치킨 같은 거 올리면 안 되겠다 잘 차려야겠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께서 후원 영상 편안 여러분들 편안 그래요 편안 혹시 그럼 이거뇨? 베개에다가 이름을 지어주고 가랑이 사이에 김우 비비며 오 옥드라 라고 주문을 외우는 행위는 부정하나요? 뭔지 아는구나 혜영이는 아니 뭔지 몰라요 아 그래? 어 있어 그런 어떤 에, 자 그 얘기는 불미스러운 얘기니까 하지 맙시다 예. 하반야바라밀다 신경관자제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 스님들 중에서도 좀 영험하신 분들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당이 스님이 될 수 있고 일체고의 차리자 생불이고 무당이 스님으로 갈 수도 있대요 어, 2차 전직인 거지 네 아, 또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나? 보통 스님? 네, 보통 스님으로. 2차 전직이 스님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메이플 스토리. 네, 좋네요. 각성. 예. 스님 각성. 메이플 스토리. 후배형이야. 아, 기묘하다. 저게 옥스라. 저거. 저게 베개 이름이 옥스리야. 어 기계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후원 영상 기도드리겠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방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아 하지 마세요 아, 네. 어떤 휘발령이죠? 아 미안 어떤 천별 네. 네 그래 후원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독교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네요 예 아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치?
팬한테 예전에 그 팔찌 그걸 받았거든? 이러면 이제 얻어맞는 거지. 목탁 같은 걸로 대가리 쳐맞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이 개새끼 하면서. 궁금한 게 많은가 봐. 자,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저 하늘에게 자 할렐루야. 방장님 따라하세요.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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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너지님 한번 올려주세요. 아, 에너지님이요? 아, 귀신인데. 능력이... 이 방에 계신 분들, 자, 에너지님. 네네네. 할렐루야. 에너지님. 네네네. 할렐루야. 따라하는 거야, 뭐야 이 씨발년아. 본 영상원이 또 볼까요? 기괴하다. 예. 아니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음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토크온에. 아니, 그 제가 다른 사람이랑 채팅창을 봤는데 그 리본드라고. 이 지랄하면 이제 부정 기능 부정 타는 거지. 죄송합니다. 부정 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심하다. 꼬꼬까까.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 꼬꼬까. 그렇군요. 빙의에 걸렸습니다. 오 살려주세요. 제발 무속인님들 얼마 전부터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아요. 자꾸 화나고 욕을 하게 돼요. 지금 글링 리얼 쓰는 이 순간에도 시발려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함 니은 니은 퍼키머검. 욕하는 신의 그 빙의 현상이 혹시 아이가 태어날 때 삼신 할머니가 엉덩이 때리는 거도 진짜 있나요? 아, 그래서 몽고반점이 나온다고? 전 아직도 가끔 엉덩이가 시큰시큰하네요. 유. 엉덩이가 시큰시큰한 거는 이제 본인이 주무시기 전에 뭐 냉장고 싱싱한 같은 데서 좀 이상한 거 꺼내가지고 좀 이상한 못된 짓을 하셨겠죠. 본인 엉덩이를 벌하셨겠죠. 신 같은 거 아니라도 가볍게 가서 운세 같은 거 물어봐도 되나요? 개새끼 맞지? 코트형 죄송한데 괴물 같은 오른쪽 분 진짜 사람 맞는 거죠? 코트형도 홀린 곤 아니죠? 네? 아이씨, 혜주 노래 시켜야겠다. 너 가수가 꿈이었다며? 배우긴 배웠는데. 아, 노래를 배웠어? 네. 실용음악 학원 다니면서? 네. 아, 그랬구나. 형, 노래 한 번. 자신이 없어. 왜, 뭐 어때? 야, 이렇게 좋은 마이크 나올 좋은 마이크 샀는데 이거 진짜 비싼 마이크 지금 얼마나 좋은데. 야, 볼래요? 근데 음침하고 수맥이 많이 흐르는 곳은 호영 바지 속도 한몫할 것 같아. 제가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좀 약간 음습한 골짜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는 노래 한번 예, 들어보자. 그렇게 더러운 곳이 아니에요. 예, 제가 오늘 샤워했기 때문에. 예. 형 혹시 형도 신내림 받았어? 형 몸속에 게스트 있는 거야? 왜 형이다 대답해? 여기 지금 예 여기 지금 그거 있어요. 예, 저 구슬 동자거든요. 제가 동자야. 동자이지. 구슬 동자예요. 구슬이기 때문에 무서운 예. 경험 말씀 좀. 와, 오늘은 게스트가 세 명인가요? 코트님 뒤에 하얀 소복 입은 분은 어머님이신가요? 우리 엄마 밑에 2층에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게 개새끼가. 해주야 작두 라이브 가져와. 작두. 오른쪽 홀령분 노래 어려우시면 칼춤 가능할까요? 네. 아, 네. 자, 노래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혜영이랑 해주를 위해서 제가 노래를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하고 싶은 거 있나요, 혹시? 된장찌개를 좋아해. 된장찌개를 좋아해? 네. 이야. 가슴 아픈 건 그대 때문이죠. 이런 내가 밉진 않은가요? 잘 들려들었다? 네.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이제는
다 소용없다 말해도 저 기억 넘어 멀어지던 넌 자꾸 날 찾아와 그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흔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